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우내비입니다. 오늘은 문서 파일 네 가지, 엑셀, 파워포인트, MS 워드, 한글 워드 이네 가지의 문서를 아이패드에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서 파일, 엑셀, 파워포인트, MS 워드, 한컴 워드 이네 가지의 문서 파일을 실행해서 보려면 관련된 앱을 아이패드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한 다음에 그 파일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관련된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앱스토어로 들어가서 검색창에 오피스 365를 입력하면 관련된 앱들이 나타나는데요. 하나하나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한컴 오피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새로 온 메일 중에 여러 가지 문서가 첨부된 메일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죠. 파워포인트, 한컴 워드, 엑셀 세 가지의 문서 파일이 첨부된 메일이 왔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파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목차 파워포인트 파일인데요.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먼저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오른쪽 윗부분에 화살표를 눌러서 엽니다. 저장하는 기능이 나타납니다. 중간에 파일에 저장이 있는데 이것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앱을 클릭을 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저장을 한번 눌러줍니다. 파워포인트 앱을 찾아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패드에 저장된 파일을 찾아야겠죠? 왼쪽에 내 아이패드에서를 클릭을 하고, 그러면 오른쪽에 목차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클릭을 해주면 파워포인트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이번엔 엑셀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혼합참조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있는데요. 클릭을 하고 오른쪽 윗부분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앱이 나타납니다. 앱이 나타나면 중간쯤에 파일의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다운을 받는 거죠. 엑셀 앱을 찾습니다. 중간에 엑셀 앱이 있으니까 엑셀 앱을 찾아서 눌러준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저장을 누릅니다. 엑셀 앱을 찾아서 엑셀 앱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내 아이패드에서 중간에 있는 이것을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 위를 보면 혼합참조라고 하는 파일이 나타납니다. 혼합참조 파일을 클릭을 하면 엑셀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아이패드 안에 이미 MS 워드 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MS 워드 파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실행해 주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한컴 워드 강의 시간표란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강의 시간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이 열리면서 일단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화살표를 누릅니다. 여러 가지 앱이 나타나겠죠? 파일의 저장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아이패드에 저장해서, 즉 다운받아서 보고 싶다면 파일의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파일만 보겠다. 그러면 위에 있는 한컴 뷰의 복사 이것만 클릭을 하면 보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보기만 할 수가 있고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저장하지 않는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한컴 뷰의 복사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한컴 파일이 실행이 돼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